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행자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바로 승가대학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탈종교화로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스님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와 지리산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식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경례 정회사 큰방 졸업장과 꽃다발을 받아든 학인 스님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합니다. 많은 인내와 갈등, 특히 스스로와의 싸움에 지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려 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 많은 고비를 극복하였기에 찾아온 영광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4년간의 공부를 마친 학인 스님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되고, 졸업생 답사를 읽어 내려가는 학인 스님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소회가 절절히 묻어납니다. 지나간 세월을 4년이라는 기간에 전부 포장할 수는 없지만, 학문적인 경험이 아닌 진정 나머지 인생을 한 스님으로 살아가기 위한 값진 경험이었고, 강훈의 대중생활은 부처님 가르침과 같은 화합에 참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 선택한 수행자의 길, 졸업생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초발심을 다잡습니다. 화엄종찰 지리산 화엄사 승가대학도 새로운 승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생으로서의 根基를 잃지 않고 수행과 포교 그리고 중생구제에 힘쓰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덕을 대중 여러분들께 회향하오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졸업하는 학인 스님들에게 올곧은 수행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전진하시더라도 또 화엄사상 화엄에서 얻었던 그큰 마음을 잊지 마시고 전진하는데 마음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엄사 승가대학장 혜수 스님도 삼독심을 버리고 수행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배움의 도량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